안녕, 친구들. 작은 쑥쑥이에요. 오늘은 작은 쑥쑥이가 재밌는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주사위인데요. 짠. 오, 8. 똑같이 4가 나왔어. 3. 11. 자, 6까지, 1부터 6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주사위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 주사위로 이렇게 해서 숫자 맞추 누가 더 높은 수가 나왔나 하면서 놓을 수 있겠죠? 일반 시중에 파는 주사위처럼 작아요, 그쵸? 자,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친구도 오늘 색종이를 작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반 단면 색종이 뒤편으로 하얀 색깔 있죠, 친구들?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흰 색깔 색종이 있는 거 아신가요? 짠. 자, 이게 전문가용으로 나온 색종인데 컬러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하얀색도 있어, 하얀색. 그래서 색종이를 한장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뒷면, 단면으로 한 장과, 그리고 풀을 좀 발라줘야 돼요. 풀과. 자, 이 주사 위에 점을 찍어줄 검정색 사인펜이나 펜, 그리고 색종이를 잘라줄 칼이나 가위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요? 색종이를 먼저 이렇게 4등분 할 거예요. 4분의 1로 한번 오려주세요, 친구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접고 또 잘라서 반대로 이렇게 접으면 되겠죠? 자, 작은 쑥쑥이는 잘라놓은 흰 색깔 색종이가 있어서, 자, 앞뒤가 흰색이에요. 오, 신기해. 자, 색종이를 일단 4분의 1이에요, 친구들. 일반 색종이는 이만하겠죠? 자, 4분의 1 오린 것을 다시, 자, 이렇게 반을 접어서 또 잘라줍니다. 작은 사이즈라서 좀 작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색종이가, 작은 색종이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사각형이 되도록 반을 접어주세요. 잘 맞춰서 쓱쓱쓱. 자, 이렇게. 짠. 자, 친구들, 이렇게 작은 종이 나왔죠? 이게 총 6장이 필요합니다. 6장. 몇 장요? 6장. 자, 6장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장. 4분의 1 크기의 종이는 2장 정도 사용하면 8장이 나오니까 되겠죠, 친구들? 같이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두 장은, 자, 이렇게 해놓고 총 6장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 장씩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십자로 접을 건데, 십자로 세게 탁 접으면 가운데에 십자 줄이 보이겠죠, 친구들? 너무 강하게.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접으면, 자,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옆에서 보면 좀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팁이 있어요, 친구들. 자, 집중! 이렇게 반을 이렇게 해서 양 끝에, 요 끝에 있죠? 요만큼 한 번. 이렇게 살짝. 보이나요? 요 끝에도 여기를 맞춰서 끝에만 살짝 이렇게 접어줘요. 가운데는 누르지 말고요. 자, 그리고 펼쳐줘봐요. 그러면 여기 보이나요, 친구들? 자. 가운데는 선이 없고 양 끝에만 선이 있죠. 이렇게. 자, 반대편도 똑같이. 자,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주고 끝에만 꾹 한번 눌러주고 왼쪽도 꾹 눌러주고 다시 펼쳐요. 자, 그러면 가운데는 선이 없고 끝에만 이렇게 선이 있죠, 친구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요 양끝에 표시선 보이죠, 친구들? 자, 고기를 맞춰서, 고기를이래. 자, 그곳을 맞춰서 이렇게 쓱쓱 쓱쓱 반으로 접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꽉 눌러도 돼요. 작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들고 갈게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자, 됐어요. 그리고 세로로 세워주고, 이번에도 여기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가운데가 보이죠, 친구들?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줘요. 여기도. 짠! 자, 요게 한 면이에요, 친구들. 요걸 6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봐요. 요렇게, 요런 모양. 자, 가운데를 세게 이렇게 눌러주지 않았더니 가운데 표시선이 없어요. 그쵸? 이렇게 나오면 성공.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몇개 만든다? 6개. 지금 1개 만들었으니까 5개 더. 자, 같이 접어볼게요.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 이렇게 하고, 양끝에만 살짝 접어줘. 이것도 이렇게 하고, 양끝에만 이렇게 접어줘. 짠. 자, 하얀색이라서 우리 친구는 잘안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가운데 접을 때는 이렇게. 반대쪽도. 자, 이렇게. 완성 시간이 작은 슥슥이랑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작은 슥슥이도 6개를 우리 친구들하고 사실 미리 접어놨어요. 접어놨는데, 같이 한번 접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도 속도에 맞춰서 같이. 짠짠! 작은 슥슥이 2개 완성! 자,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자, 이런 게 6개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귀여운 미니 주사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세 번째 거, 도전! 꼭 끝에만 누르고. 자, 이게 6개다 보니까 친구들 하다가 무심결에 가운데로 툭 누를 수도 있어. 그래도 상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친구들. 그것도 사용하면 되고. 가운데 여기 이제 점을 찍어줄 때또 찍어주고 나면 많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다. 이제 뭐 그런. 뭐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고. 지금 세 번째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 갑자기 친구 보고 있는 영상에서 들어온 친구들. 뭐야. 왜 설명을 안 하고 혼자 접어.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금. 똑같은 거. 짠! 이렇게. 자, 이렇게 살짝 펴놔요, 이렇게. 자, 이번에 네 번째. 바늘 접고, 양쪽에 뿅뿅 눌러주고. 다시 피고 반대로 해서 양쪽에 뿅뿅 눌러주고 펴서 표시선 확인하고 가운데 접기 슝슝 쓱쓱 가운데 접기 쓱쓱쓱 자 세로로 세워졌어 다시 반 접기 아까 묻었던 풀이 자꾸 내 손에서 풀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하고 반대쪽에도 잘 보이죠 친구들? 누가 빨리 하나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짠 작은 슥슥이보다 먼저 접은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작은 슥슥 기다리지 말고 돌려봐 앞으로 뒤로 좀더 돌리면 접는 방법이 빨리 재생이 되겠죠? 이렇게 잡고, 이쪽도. 자, 일부러 이렇게 친구들 속도에 맞춰서 한번 같이 접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몇 개죠? 오, 다섯 개야, 벌써.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양쪽 꾹꾹. 반대도 꾹꾹 펼쳐서 가운데 접기. 가운데 접기. 짠짠짠. 자, 이제 완성됐어요, 친구들. 자, 6개 다 접었죠, 친구들? 아직 덜 접은 친구 있나요? 자, 덜 접은 친구 조금 기다려주고. 자, 다 접은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친구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접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얘를 딱 잡아요. 자, 이제 합체할 거야. 합체 변신 준비. 이렇게 잡고, 두 번째 거.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넣어요. 자, 이거 봐. 이렇게. 아예 그냥 통으로 다 들어갔죠? 여기 사이에. 초점을 잘안 잡아주는데. 자, 그 다음에. 한 개를 꺼내고. 이 옆에 잘 잡아야 돼요, 친구들. 이렇게 뭐 붙이면서 해도 되고, 친구들. 이쪽을 살짝 올려주고 얘를 넣어요, 이렇게. 섬세한 작업. 호호. 자, 다음 옆에 살짝 돌려주고 이렇게 막 겹치는 게 아니고 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그냥 이렇게. 자, 들어갔죠? 자, 이쪽 편도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 걸로. 자, 여기 넣는 거, 여기 얘를 조금 올리고 요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어요. 좀 들어가 줄래? 자, 이번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 면. 이쪽에 먼저 넣고. 뒤쪽. 여기 잘안 보이죠? 살짝 위로 올려서 넣어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그냥 눌러주면 다 들어가요. 짠! 다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풀로 좀 고정을 해줘야 돼, 친구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완벽하게 살짝 빼서 풀을 조금만 발라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붙여주는 거죠. 나올 법한 부분에만 붙여줘도 괜찮아요. 자, 다는 붙여줄 필요 없는데, 그냥 깔끔하게 그냥, 너무 많아. 조금만 붙여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완벽하게 안 붙여줘도 돼요, 친구들. 몇 개만 붙여줘도 얘가 잘안 떨어지니까. 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자, 이번에는 펜을, 검은 펜을 들고, 그려줄 거예요. 자, 한 개부터 동그라미.
커다랗게 그리고 안을 메꿔주는 방법으로 그리면 조금 더 깔끔해요. 자, 옆으로 돌려서 두 개. 두 개. 이번에는 또 옆에. 세 개. 방향은 상관없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 개. 삐뚤빼뚤하죠? 그다음에 여기다 해줄까? 네 개. 동그라미가 찌그러졌어, 얘들아. 어떡해. 다섯 개. 마지막으로. 자, 좀 내려놓고 해야 되겠어. 들고 하니까 손이 더 떨려요, 친구들. 자, 짠. 자, 1, 2, 3, 4, 5, 6. 여섯 개 주사위 완성. 던져볼까요? 슝! 주사위 부자가 됐어, 친구들. 짠. 자, 간다, 간다. 짠. 어, 나는 하나인데. 야, 내가 이겼다. 오. 자, 이긴 사람 주사위 한 개 더 가져간. 주사위 따먹기 놀이 어때? 오! 이런 식으로. 오! 승리! 예! 자, 오늘 친구들 색종이로 귀여운 주사위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하고 쉬워서 만드는 법도 우리 친구들 아마 다들 잘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 만든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친구들. 구독, 유튜브에 알림 기능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주사위 만들어서 친구들과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요? 안녕!